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발음,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기법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고 따라 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죠. 자, sorry입니다. sorry. 이거 어떻게 읽냐면, 우리 표기법으로는 sorry 이렇게 해뒀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sorry는 아닙니다. 두 음절로 sorry 이렇게 할수 없고요. sorry 해야 되는데, 우는 작게 해서 sorr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배워야 할 것은요, 이 R 사운드입니다. R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자, 일단 R을 말하기 위한 기본적인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R 사운드니까 혀를 약간 이렇게 말아주셔야 됩니다. 살짝 R 사운드가 벌써 이렇게 소리가 말리는 소리잖아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 R 사운드를 내는데 우리 입모양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자, 어떤 발음을 만들더라도 그게 불편하면 그 발음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발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만든 어떤 발음이지. 이 모양새는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똑같은 입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도요, 우리가 다 편안하게 하면 따라 할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따라 할수 있다? 자, 이건 가짜 발음이다. 자,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아주시면 sorry 할때이 R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주의사항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R 사운드를 만들 때 절대로 혀끝이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sorry 할때 혀끝이 천장에 닿았죠? 이렇게 격하게 혀를 말아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자, sorry 이렇게 혀를 안쪽으로 말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영어 발음의 모든 영어 발음의 이 기본 규칙은요, 소리가 이 앞쪽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R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발음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R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sorry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소리 내신 분들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냥 편안하게 하면 당연히 이 앞쪽에서 R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sorr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R 사운드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ready입니다. ready. 이번에는 R이 앞쪽에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짝만 말아서 read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read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 ready 이러면 안 되고요. 안쪽으로 ready 이래도 안 됩니다. 편안하게 앞쪽에서 read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R 사운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많은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이걸 격하게 해서 힘든 겁니다. 격하게 하면, 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리고 R 사운드도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자, 비교할 발음이 하나 있어요. 레이디입니다. 레이디. 여러분, 어떻게 읽나요? L 사운드가 나왔죠? L과 R의 차이점. 자, 이 알파벳을 읽는데 벌써 뭔가 좀 다르죠? L은요, L. 이렇게 읽고요. R은 R 이렇게 읽습니다. 자, lady라고 발음하려면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을이 살짝 보이죠? 이건 뭐냐? 실제로 을 lady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하냐면 을이라고 말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lady를 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합치면요, 레이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레이디. 자, 이걸 이제 너무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티나게 길게 하면 사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으 소리를 속으로만 준비해 놓고 레이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키포인트는 뭡니까? 자, 말하기 전에 이미 혀끝이 입천장에 닿아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서 레이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쪽에서 편안하게 레이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 사운드와 L 사운드 그리고 작은 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V 사운드와 F 사운드로 가볼게요.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Very fast. 엄청 빨라요라고 말하고 있죠. Very에는 V 사운드가 있고요. Fast에는 F 사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와 F 비슷한 두 발음을 한꺼번에 배우기 위해서 묶어뒀고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Very부터 보시죠.
우리말로는 비읍을 써놨죠. very 했는데 be 하지 말고 ve 해라. 자, 이건 우리나라 이 표기법상 V 사운드, F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 be 하는 것과 영어로 ve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be 하면요. 입술과 입술이 닿죠. 이렇게. 영어로 ve 하면요. 입술과 입술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 소리는 어디서 내는데요? 윗니와 아랫입술이 편안하게 살짝 닿습니다. 이렇게 very. 자, 주의사항 가보죠. very 할때 이것을 과도하게 막 먹어 이렇게 very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 편안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very 이렇게 나올 때마다 very very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발음할 리가 없죠. 지구상의 어떤 종족도 그렇게 불편한 발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려면 가장 닿기 쉬운 거리, 윗니와 가장 닿기 쉬운 거리에 있는 아랫입술, 이 안쪽입니다. Very, ve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 사운드 보죠. F도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폐 해라는데 폐는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서 만드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이죠. Past, 그렇죠? 영어에서 F는요, 마찬가지로 윗이와 아랫입술이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Fast. Fas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V와 F가 있으면 꼭 뭐를 활용한다? 위쪽에 있는 E를 앞니죠, 물론. 어금니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상. 그래서 윗니와 아랫입술을 활용해서 very fast 이렇게 합니다. 이왕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이 단어로 연습하십시오. Very fast, very fast, very fast 이렇게 하시면 V 사운드 그리고 F 사운드도 한꺼번에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단어 보시죠. 자, for는 왜 준비했냐면요. 여러분 보시죠. for 해놓고 F와 R을 같이 써놨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for만 해도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단어잖아요. F와 R을 동시에 주의하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for가 아니라 for고요. for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굴려서 for 해주시면 됩니다. for 이렇게 하시면 F와 R 사운드가 동시에 나가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F 알고 R 아니까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F는요 입술이 만드는 거고요. R은요 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얼마든지 동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뭐 하나씩 있는 것보다 그다지 더 어려울 것도 없죠. 자, 다음 단어는요. Thank you네요. Thank you. 자, 요거 우리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이 TH 사운드. 자, 땡할때그 TH 사운드를요. 우리가 그 발음 기호로 번데기 모양이라고 해서 뭐 번데기 발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요거 가장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에서. 뭐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발음이 땡큐 할때 땡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3초 안에 여러분 땡큐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 3초 동안 저만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생이 아니라 땡인데요. 땡을 따라해 보세요. 땡땡땡 한 다음에 이어서 땡땡땡.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3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해볼게요. 땡땡땡 땡땡땡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땡은요 터질 때 이천정과 혀가 만나서 터지죠. 땡은요 터질 때이 끝과 혓바닥이 만나서 터집니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요. 땡을 생각하면 어려워지는데 이거 뭐 땡하고 이건 전혀 관계없는 발음인데 왜 사람들이 땡큐 땡큐 이렇게 처음에 썼을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굳이 발음을 쓰자면 땡에 가깝고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냥 땡큐 하십시오. 땡큐란 말은 없습니다.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땡큐 하시고요. 여기서 자신 있다 하면 땡 하지 마시고 땡 해라.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TH를 활용해서 이 발음도 할수 있겠죠. 생각하다. Think. 자, 얘는요. 역시 TH가 나왔죠?
think 해주시면 됩니다. think. 이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뭐 이 안에 뭐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혀끝과 이끝을 만나서 think 하라고요. think. 그냥 think 하지 마시고 혀끝과 이끝으로 think 하시라고요. 자, 다들 쉽게 th 발음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speak 보시죠. speak 말하단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speak. 자, 그런데요. p 사운드는 우리말로 피읍이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지 않나요? 왜 b라고 했을까요? 자, 실제로 이 발음 들어보면요. p보다는 sp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speak 이렇게 합니다. speak.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spoon. 스푼이란 뜻이죠. 스푼. 우리는 스푼 하지만 영어로는 spoon 해서 spoon에 가깝습니다. spo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p를 p라고 하지 못하고 이것을 쌍비읍으로 이야기하느냐? 여기는 공기량의 차이라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공기량. 자,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세요. 한국말을 할 때 입에서 공기가 많이 나올까요? 영어를 말할 때 입에서 공기가 많이 나올까요? 자, 잘 모르겠으면 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스푼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spoon. spoon.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말식으로 읽는다면 스푼. 좀 티가 많이 났죠? 스푼. 자, 어떻습니까? 우리말에서는요. 소리가 팍팍 터져 나옵니다. 이게 어떤 식별성을 위한 발음 체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잘 구분 가라고 스푼 하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도 스푼 정도 되겠죠. 영어로는 spoon. 소리를 많이 쓰지 않으면 피읍 사운드가 나올 수 없고요. 그래서 피도요. 꽤 많이 쌍비읍 쪽으로 기울어져서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그 피 말고요. 비읍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 주세요 할 때는 밥, 밥. 하지만 영어로 이름이 밥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밥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밥과 밥의 차이죠. 영어식으로 우리가 밥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보세요. 밥 주세요.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P 사운드건 B 사운드건 우리말의 피읍과 비읍에 비해서 소리가 약하게 난다. 공기량을 조금만 쓴다. 자, 그러면 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읍이 위치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가 소리가 가장 펑 터지는 곳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반대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약해지는데 이쯤에 비읍이 존재하겠죠. 자, 피는 어디 존재할까요?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피. 그래서 요 정도 되죠. 제가 읽어보자면 피읍은요, 피읍. 영어로 피는 B. 비읍은요, 비읍. 그리고 나서 영어로 비는요, B. 이 정도 됩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죠. 그러니까 입 안에서 공기가 많이 나오지 않죠. 만약에 말이죠, 영어를 말하는 사람과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 입 앞에 풍선을 껴놨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한국 사람의 입에 물려있는 풍선이 이따만큼 부풀어 날 동안 영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의 풍선은 한 요 정도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으로 P 사운드와 B 사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로 발음하는 것도 몇 개 한번 해보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But, bad 이런 단어입니다. But은요, 그러나 라는 이야기죠. Bad는요, 안 좋아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but을요. but 그러나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but이 아니라 but 이렇게 하죠. 나빠도 oh bad 이렇게 하지 않고 bad 이렇게 합니다. 소리를 조금만 사용해라.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영어로는 dog이라고 읽지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오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dog이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dog과 dog.
자, 그런데요. 실제 영어 발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배운 한, 최대한 정확하게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는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dog. 자, 두 번째로, 오리는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dog. 자, 어떠신가요? 두 개의 차이가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잘 구분이 안 가죠. 자, 분명하게 구분이 가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오리, 개오리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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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떤가요? 미세하죠. 영어에서 이 모음의 발음 차이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뭐에 비해서? 우리말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말은요, 굉장히 분명한 발음입니다. 목적 자체가요, 이 발음이 만들어질 때 상대가 정확히 알아듣는 걸 목표로 했어요. 영어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입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 중에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게 우리말입니다. 일본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독, 덕, 독, 덕. 딱 부러지죠. 영어는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뭐잘 모르겠어요.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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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잘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쉽게 알아듣겠죠. 자기네 말이니까. 하지만 조밀하고요. 뭔가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요, 이 영어를 알아들을 때는 이 소리 반 그리고 문맥 반,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할 거다. 이렇게 상황으로 추측하는 것 반, 반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소리만 가지고 완벽하게 추측할 수 없다. 이게 영어 발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발음들이 차이가 크지 않다. 자, 독과 덕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이 극단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먼저 오리 같은 경우에 이 발음의 이그 뭐랄까요? 스펙트럼상 어디에 위치하냐면 요쯤에 위치합니다. 이제 덕에 가깝지만 완전 덕도 아니고요. 덕 이렇게 합니다. 덕. 그렇죠? 그러면 개는 어디쯤 있느냐, 독은 어디쯤 있느냐, 이쯤에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한 가운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이쯤에 있습니다. dog. 사실은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다 덕이라는 발음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이 영어에서 나오는 모든 발음은, 이 모음들은 우리말로는 아, 에, 이, 오, 우 하지만 영어로는요, 죄다. 입을 앞쪽으로 좀 던져서 비슷하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하면요. 영어로 만약 이걸 한다면 아, 에, 이 이게 아니라 에, 이, 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도요. 우리말로 우죠. 영어로는요. 으이 정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은 우리가 북이라고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book 이렇게 합니다. 우와는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라는 발음과 비슷하다. 뭐가요? 모든 영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아, 에, 이, 오, 우, 으 모두 어를 섞어서 입을 좀 모아서 앞으로 내밀어서 모든 발음을 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발음이 되고요. 선생님, 그렇게 했을 때 구분이 잘안 가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하기도 힘들고요. 아, 물론 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완전 틀린 발음보다는요, 비슷한 발음이 낫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이해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우리말의 방식으로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water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water. 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거 우리가 그냥 딱 읽으면요. A가 있잖아요. A가 있어서 와처럼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제가 아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거 갖다 들이대면은 와터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어에 가까운 와를 해서요. 워터, 워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틀린 발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요. 워터입니다. 워터. 당연히 알아듣겠죠. 영국식으로 하면요, water, water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알아듣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그 차이가 미세해서 구분이 힘들고 그리고 어차피 다 알아듣는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어에 가깝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함축해서, 축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그 애매하고 미세한 모음의 차이는 영어 발음에서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세하다고요. 그 미세한 차이, 잘 알아듣지도 못한 미세한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자, 그럼 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 보시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말로 하면요. 크리스마스 합니다. 노래를 해도요.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리마입니다. 리마. 정확히 말하면요. 리마가 주로 귀에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어때요? 리마가 주로 들어오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이 CH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가 아니라 크 하고 끝나야 됩니다. 이 뒤에 ST도요, 뒤에 모음이 없이 M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ST도요, 그냥 스 하고 끝나야 됩니다. 뒤에 맨 마지막에 이 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대로 크, 스, 스를 소리를 내서 그, 스, 스 이렇게 말해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익숙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이 영어 발음에 있어서 제가 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세한 차이 있죠. 요거, 요게 이 발음 기호로 표기되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랄까요? 이 발음 기호라는 것은 이제 국제적 기준이라 이 영어란 학문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발음 기호 들어와야지 해서 우리가 그게 단주 알고 배우는데 실전에서는요, 실제로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우리말과 극단적으로 다르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의 모든 발음은요, 모음과 섞여 있습니다. 이게 그 세종대왕께서 아예이오 가나다라 이렇게 다 만들 때요, 이걸 딱딱딱 매칭시켜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단어, 발음, 글자 하나하나가 자음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크면 크지, 크 라는 말은 우리말엔 없어, 아예. 그런데 영어엔 어떻습니까? 벌써 반 이상이 이걸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아, 성대가 없이 나오는 크, 스, 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대놓고 무식하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발음을 굴려서 크리스마스 해도 이건 영토리가 없게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소리를 빼십시오.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걸 이어서 크리스마스. 이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영어 발음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그 교재에서는요. 이러한 발음 기호 방식을 사용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다음 장에서 한 문장 한 문장 이 한국말로 쓰여진 이 유성과 무성음 발음 기호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익숙해질 때까지 저와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몇 가지 문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뭐라고 읽으면 되는지 볼까요? 자,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where? 그런데 위에 R자가 하나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where가 아니라 where라는 뜻입니다. 자, 이 R 사운드가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게요. 제가 금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where를 R 사운드 있다 굴려서 where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다른 말이 돼요. 없는 말이. where 이거 안 되고요. 또 이 where은 이제 자 제가 지금 한 where 이 발음은요. 혀끝이 천장이 붙었거든요.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안 되는 금기. wear. 이건요, 혀를 땡기는 겁니다. 땡겨서도 안 됩니다. 이 발음에서 그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입모양을 만들면서 평생 말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지구상에. 편안해야 그게 제대로 된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어에서요. 혀끝을 살짝만 혀 밑에 공기가 들어가게 살짝 띄워줍니다. 이렇게 where, where. 그냥 where 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where. 혀끝을 살짝 공기가 한 그냥 1mm만 떠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래 1mm라도 공기가 싹 들어갈 수 있도록 where 하고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적당히가 힘들죠. 특히 우리 한국말처럼 딱딱 부러지는 발음에서는요. 이 중간쯤 적당히 혀를 살짝만 들어주세요. 여기 힘들어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자 보세요. where 이거 안 되고요. where 땡기는 거 안 되고요. 혀끝을 가볍게 where 그거 살짝만 들어줘라. 자, 넘어가죠. is 보세요. 이거 is 아닙니다. is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s 뒤에 어떤 모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is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s에는요, s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s 혹은 z 이렇게 해서 합쳐보면 is. 세상의 모든 is는요, is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의 is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is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is는 없다. 어떻게? is. 자, 넘어가죠. the subway. 자, subway 이렇게 안 합니다. 합쳐 놓으면요, subway가 됩니다. subway.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왜 이를요 강하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보세요. way가 아니라 way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차이 이해 가시나요? 얘는 모음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 드렸던 is에서처럼 유성음 무성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센트의 문제입니다. 왜의 액센트가 갔으면요, 저절로 한 놈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왜 이렇게 죽게 돼 있지. 보세요. 왜 이? 그럼 정신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리듬감입니다. 얘의 액센트는 왜에 있고요. 그러면 한 놈은 죽어줘야 돼. 넌 죽어줘야겠어. 해서 왜 하고 약간 이렇게 싹 감춰지듯이 끝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작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 왜 할 때 왜 이 이런 말 없고요. 왜 이렇게 합니다. 왜. 자, 그래서 subwa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보시죠. station. station도요. 쓰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stay 이렇게 갈 테고요. station에서 이는 도대체 무슨 죄로 작아졌느냐? 액센트가 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station 이렇게 안 가고요. station 이렇게 갑니다. station.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자면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 연습하실 때요. 이렇게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작은 글자를 다 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리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글자를 넣고 말했을 때도 같은 리듬감을 유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랑 한번 연습해 보시죠.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말했어요. 어때요? 이상하죠? 물론 이상하긴 한데 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작은 글씨도 넣어서 말해 봅니다.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죠. 두 번째 문장은요.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주로 사용하는 문장이 나왔네요.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보기 좋게 How much is it? 이렇게 해놨네요. 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해봤어요. 자, how much is 이렇게 제발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How, 하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How much is it? 이걸 자연스럽게 이어보면요. How much is it? 이렇게 됩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자, how much is it?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This one please. This. 자, 쓰의 모음 없죠? 당연히 this. this 이렇게 하고 끝내주셔야 됩니다. this one please.
지는요, 이도 있는데 무슨 죄로 작아졌느냐? 자, 보세요. 이게 플리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플리, 리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뒤에 플리즈는 좀 이상한 사람 같죠. 그래서 플리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문장은 What time is check out? 몇 시가 체크아웃인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죠. 우리가 호텔에서 체크아웃 시간이 몇 시냐? 라고 묻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보시죠. What time? 보시죠. time에서요. time 이렇게 하지 않고 time 했죠. 이유는 ta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im까지 주지 않고 time 이렇게 한 겁니다. 자, is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check out 보시죠. r의 물결이 있는 이유는요. out가 아니라 out 해서 r을 살짝 길게 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오버해서 뭐 ou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out가 아니라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지금 제가 한 것도 너무 과했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out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장음이라고 부르고요. 그 표시를 우리가 물결로 한 거고요. out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out 한번 보시죠. t가 작아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t 뒤에 모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u가 작아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 지금 앞에 장음 처리했죠. 장음 처리를 할 만큼 이 녀석이 엄청난 액센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가 안 되고 out 이렇게 변화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Do you have free Wi-Fi라는 표현인데요. 자, do you에서 you는 장음 처리가 돼 있어요. 자, do는 그럼 왜 안 하느냐? do는 장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Do you 이렇게 합니다. Do you 이렇게 안 하고요. Do you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do는 짧게 끊고 you는 길어진다. Do you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Have 드디어 V 발음이 나왔네요. 자, V 발음 보면요. 뭐와 비교하시면 되냐? B 사운드와 V 사운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요. B는 우리말에 있는 표현 비읍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B는 비읍과 흡사하다. 그래서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비읍을 하되, 비읍보다 약간 약하게 말하면 돼. 자, 보세요. 우리말로 밥조할 때 밥은요, 밥 하고 소리가 좀 터집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비는요, 밥. 무슨 차이가 있나요? 소리가 터지질 않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거칠지 않게, 밥. 이렇게 목소리 위주로 밥 하고 냅니다. 우리가 밥 달라고 할 때는 밥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밥 주세요 이렇게 하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B는 우리한테 그나마 쉽다. 그냥 밥을 살 하면 된다. 그런데 V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밥이래. B와 V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B는요, 입술과 입술이 만납니다. 바 이렇게요. V는요, 아랫입술 안쪽과 위쪽 이가 만나서 V 사운드를 냅니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데 오히려 어려운 건 뭐냐면 V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부끄럽게. 오버하시면 안 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편안하지 않은 발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편안해야 돼. 뭐가 편안합니까? V가 편안합니까? 아니면 V가 편안합니까? V가 편안하죠. V 그냥 입술을 위아래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위쪽으로 살짝 띄워주세요. 위쪽으로 같이 띄워주면 윗니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V 사운드를 내시면 되죠. have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have 이렇게 됩니다. have는 아니죠. v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have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짜 free가 나왔는데요. free f는요. free가 아닙니다. free가 아니라 free 이렇게 하죠. 자, 공교롭게도 V 사운드와 F 사운드가 같이 나왔는데요. V와 F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좀 터트리면 F가 됩니다. Free. 가볍게 하면 V. 강하게 하면 Fre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V를 설명드린 것으로 F도 이미 설명 끝났다. 그래서 우리말로 P와 비교할 수 있는데 P는 윗입술 아랫입술이고요. F는 윗이와 아랫입술. 그래서 fre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ree 길게 빼주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파이에서 당연히 F 사운드니까 와이파이 이렇게 하죠. 와이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다들 이제 슬슬 이 발음 기호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꾸준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I can't speak English well 이라는 표현이네요. I 하면 이상하죠. 이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처음부터 겪게 되는 실수입니다. 대부분 I 이렇게 배우죠. 하지만 실제 발음은 I. E는요,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can't. 자, t 발음 아예 안 하게 돼요. 어떻게? can't 하고 강하게 하면 뒤에 t 같은 게 살짝 남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강하게 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타이어 자국이 남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할 수 없다, can't는요, 그냥 can을 강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can'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can't 하고 t를요, 무성음으로 내주셔도 되고요. speak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b 발음 한번 볼게요. 이게 p 사운드죠. speak에서 b, p를 b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아까 밥 주세요랑 밥 주세요. 이거 차이 설명했잖아요. 영어에서 B는 밥 주세요고요. 우리말로는 밥 하는데요. 비읍의 강한 거친 발음이 피읍이죠. 피읍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말로는요, 피읍 하면요, 파파파 이렇게 되죠. 파 마늘 할 때 파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에서는요, 이 파에서 터지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파 하면 입에서 이제 공기도 확 나가고, 잘못하면 상대방이 이제 입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훨씬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 P 발음을요, 파 하고 터뜨리지 않고요, 빠 하고 냅니다. 빠. 왜 빠가 되느냐? 소리를 밖으로 내질 않아. 그러면요, 파가요, 저절로 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가 아니라 스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P를 B라고 하면 소리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를 B라고 하면 바람이 터지지 않는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바람을 터뜨리지 말고 영어스럽게 내면 저절로 B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연습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하다 스피크는요, 스피크가 아니라 스피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speak만 b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영어에서 p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p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speak가 e 발음과 결합해서 좀 더 도드라지긴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소리를 파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nglish, she 이거는 뭐 모음이 없으니까 she 이렇게 끝냅니다. 한번 해볼까요? English 이렇게 되겠죠. English 이렇게 하면 이게 영어가 아닙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보시죠. How can I use the internet? 자, how. How는 하의 액센트가 있어서 how 하고 사라져가는 말이고요. Can I use? 에서 you는요, 생각보다 장음입니다. use 이렇게 안 하고요. use 이렇게 합니다. Use the internet 에서 보시면 inter에서 r 사운드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은요. What is it? What is it? 자, is에서 z가 작아졌다. 이건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쉬운 내용이네요. 자, 아홉 번째 문장은요. This is too expensive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너무 비싸요 하는 얘기죠. 자, this 보시죠. This 이렇게 작아졌고요. is 당연한 거고요. to 너무나 벌써 to 할 때 o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물결 표시로 길게 말씀하시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좀 어렵네요. expensive 이게 비싸다는 얘기인데요. x에서요. s 작아지는 거 당연하죠. expense 이거 이상하잖아요. expand 이렇게 갑니다. expand. 자, 그리고 나서요. pen은 왜 pen이라고 안 하느냐? 여기서 bang까지 했으면 좀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xpensive 했으나 우리 생각처럼 대놓고 expensive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pensive. pen을 겸손하게 pensiv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pen
sieve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저희는 sieve라고 해놨죠. 자, 요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 발음입니다. 이거 이렇게 결정하면서 저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발음 한번 보세요. expensive 할 때 sieve가 아닙니다. sieve가 아니라 sieve, sieve, siev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s를 작게 하고 s에서 e로 바로 이어지는 see, see, see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e라고 써놨는데 자 이거를 바보같이 expensive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sieve 해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see를 빨리 이어서 그래서 expensive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 번째 표현이네요. How long does it take? 자, 얼마나 걸릴까요? 하는 표현인데요. How 다음에 long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long 보시죠. L 발음입니다. 이건 뭐와 다르냐? wrong과 다릅니다. wrong 하면 틀렸다는 얘기고요. long 하면은 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면 되느냐? 이 단어를 말할 때 이 처음부터 어 하고 혀끝을 입천장에 대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 long 할 때요. 그냥 long 해야지 하고 long 이렇게 할 수가 없어. how하고 how를 끝날 때 을을 준비해 놔야만 그 뒤에 long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ong, long 이렇게 하는데 을은 마음속으로만 놔주시죠. how, long 해놓고 이 책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하시면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을은 을 나왔다 하면 죄다 마음속으로만 해서 how long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Does it take? 이렇게 해서 how long does it take? 라는 표현까지 해서 10개 표현. 우리가 가장 여행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10개 표현으로 이왕이면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10개 표현을 준비해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